안녕하세요. 예술과 문화를 사랑하는 디지털 앰버서더 헤이히제입니다. 창의성이 넘치는 나라 스웨덴에서 저와 유학 생활을 함께 볼까요? 액션!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에 제가 친구들이랑 모여서 넷플릭스의 돈 룩업이라는 새로운 영화를 보았는데요.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적용해 볼수 있는 굉장히 좋은 예시인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는 돈 룩업 영화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영화를 아직 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배경을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천문학자들이 하늘을 연구하다가 급작스럽게 지구로 운석이 다가온다는 거를 포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급하게 알리려고 백악관에 가서 대통령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지만 정치인들은 정작 지구가 멸망한다는 것에 큰 관심이 없는 상태이죠. 그래서 지구로 운석이 다가오는 것을 대비해야 한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방송에도 출연하고 SNS 활동을 하면서 진실을 대중들에게 널리 알리려고 고군분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영화 리뷰에 참조하려고 하는 수업은 Theories of Social Science라는 과목이었는데요. 사회과학의 주로 실증주의와 해석주의라는 두 가지 갈래에서 어떻게 이런 이론들이 전개가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수업이었습니다. 영화에서 아무래도 정치적인 내용들이 좀 등장을 하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뉴스 클립을 떠올리게 됐어요. 그 트럼프 행정부가 처음 출범을 했을 때 미국에서 사상 최초로 이렇게 많은 군중들이 모였습니다라고 하는 거짓 숫자를 보고하는 그런 뉴스였는데요. 앵커가 그것은 사실과는 다르다, 거짓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비판을 했는데 그때 홍보 담당관이 사용한 표현이 바로 대안적인 사실이다라는 표현이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통계가 지극히 어떤 현상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 또한 사실이 될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논리였습니다. 어떤 것이 그럼 사실이고 거짓이냐? 언론에서는 무엇을 다뤄야 하는가? 라는 것으로 인해서 CNN에서는 Fact First라는 캠페인을 진행을 하기도 했고, 이 Alternative Fact라는 게 도마 위에 오르니까,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수정을 해서 트럼프 측에서는 Additional Facts다. 그리고 Alternative Information이다라는 표현 등으로 정정을 하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은 무엇이 과연 진실이냐는 것이죠. 그것이 알고 싶다 같네요. 그럼 돈룩업에서 과연 과학자들이 지구로 날아오고 있는 운석의 존재를 주장하는 걸 우리는 믿어도 될까요? 이런 사회를 포스트 트루스 소사이어티라고 부릅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이제 과학이 부정당하고 수많은 대체적인 진실들이 서로 자신이 맞다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코그니티브 바이어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싶고 듣고 싶어 하는 것만 보게 되죠. 그래서 영화를 보다 보면 하늘을 올려다보고 진실을 마주하라는 Do look up 파와 그리고 하늘 올려다보지 말고 지금 우리가 있는 이 현실 세계에만 집중하자라는 Don't look up 계열이 나뉘게 됩니다. TV나 뉴스 같은 전통적인 매체들이 패권을 쥐고 있던 미디어 인더스트리에서는 어떻게 보면 사실이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SNS의 발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 저곳에서 본 사실들을 포스팅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것이 사실인지 알수 없게 되는 미디어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과학을 믿어야 될까요? 이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가치는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과학처럼 하나의 공식으로서 설명되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합의라는 것에 이르기가 어려운 그런 학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과학은 이런 복잡한 사회 현상에서 합의된 진실을 상징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자들이 내놓는 그런 진실들, 사실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유는 과학 안에 어떤 설계되어 있는 시스템 자체가 객관성을 지향하기 때문입니다. 피어리뷰라는 과정을 거쳐서 어떤 사람들의 조언을 받고 화기업이 우주로 보내기 위한 기계를 설계를 했을 때 과학자 주인공이 이거 정말 피어리뷰를 받은 것이냐 질문을 하죠. 그만큼 이들 사이에서는 사실 검증에 대한 시스템이 굉장히 구축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결국 비판에 굉장히 오픈이 되어 있어서 스스로 그거를 self-correction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으로 인해서 이렇게 공유된 가치가 있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믿고선 진실된 행동들이 뒤쪽에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정책이든 과학을 기반으로서 평가가 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이 Why Trust Science의 저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자가 지적하는 것이 이런 과학적인 현실들조차도 사회적으로 형성이 된다는 것이에요. 영화 돈 룩업에서도 행성이 다가오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기 시작하면 그거는 결국 다가오지 않는 상태의 현실로서 존재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도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은 환경 이슈라는 소재였어요. 사람들이 환경이 급격하게 파괴되고 있다는 사실을 언론을 통해서 전에는 듣고 있지만 그렇게 믿고 싶어 하지 않고 아주 액티브하게 대응을 하지는 않는 그런 사회를 이야기하면서 과학이 말하는 진실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돈룩업에서는 그게 인류를 멸망시키려는 행성이었지만 그 행성이 지금의 사회에 적용을 해보면 환경 파괴의 이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요즘의 사회는 굉장히 과학을 떠받드는 그런 사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모두가 다 같이 코딩을 배우고 어떤 데이터로 인해서 무언가를 증명하는 실증주의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는데 그런 한편 이런 미디어가 급작스럽게 변화가 많이 일어나게 되면서 새로운 사실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고 이러한 양극단에 있는 것들이 지금 충돌을 하는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Third Wave of Science Studies라는 논문을 읽게 됐는데요. 여기에서 크게 사회를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과학이 정치보다 우위에 있는 테크노크라시라는 사회, 그와 반대로 정치과 과학보다 위에 있는 테크놀로지컬 파퓰리즘이라는 사회. 이 사회가 저는 조금 돈룩업에서 많이 묘사가 되고 있는 사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위치하는 것이 바로 third wave입니다. 어느 정도의 밸런스를 맞추고 있는 그런 사회를 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과학이 정치보다 우선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과학과 정치가 결국에는 분리가 되어 있어서 각자의 명확한 기능을 사회 안에서 수행을 해야 되고 과학자들이 사실을 기반으로 정치인들에게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모더니즘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석사 과정이 단순히 학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더 잘 해석하고 나의 방식대로 이해하는 어떤 힘을 길러준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 공부로 인해서
이 돈룩업이라는 영화도 좀더 재미있게 저만의 시각을 가지고 볼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